첫 우승은 상상했던 거 대비 어떻습니까? 조금 소름이 너무 끼쳐가지고 진짜 정규 시즌 우승했을 때랑은 또 다른 감동이 있었습니다. 샴페인 맞고 이런 거는 상상했던 거랑 어땠어요? 네, 전에 한번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하는데 조금 더 수월했던 것 같고 맞을 때는 좀 우승한 거 좀 생각이 안 났던 것 같아요. 관중석에서 우는 팬들이 엄청 많았습니다. 87년 이후 37년 만에 광주에서 우승을 하는 거고 네. 광주에서 나고 자란 김도영 선수 입장에서는 이번 우승이 또 특별한 우승의 의미가 네. 있을 것 같습니다. 우승은 항상 어느 팀이 뭐 언제 해도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우승은 꼭 안 놓치려고 진짜 단단히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고 그렇게 또 전통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.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우승하는 일이 많이 있게 제가 만들겠습니다. 도영 선수가 태어나고 있었던 타이거즈의 두 번의 우승은 혹시 기억하시나요? 어떤 기억이 남아있는지? 17년 때 우승이요? 17년도 우승은 진짜 제가 어릴 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걸 내가 살면서 한번 경험을 할 수 있을까라고 조금 상상조차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우승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진짜 선수로서 행복한 것 같고 제 야구 인생 조금 짧은 시간 내에 우승을 해서 너무 행복합니다. 한국 시리즈 뛰어보니까 어땠습니까? 나한테 어울리는 무대다? 어땠다라는 느낌? 생각보다 긴장은 조금 안 됐지만 그래도 제가 제 기량을 못 펼쳤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첫 한국 시리즈 좀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그래도 수비적으로는 안정감을 많이 보였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선 되게 만족스럽고 그냥 제 기록이 어떻든 상관없이 우승을 해서 행복합니다. 이제 대표팀 합류해야 됩니다. 뭐 지금은 우승의 운을 당연히 즐겨야지만 대표팀 합류해서 국제대회에서 좀 어떤 활약을 하고 싶다는 포부가 있으시다면? 일단 이 좋은 기운 가지고 제가 저번에 한번 좋지 않은 경험을 조금 했으니까 이번엔 진짜 좋은 경험으로 웃으면서 한국을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꼭 준비 잘해서 우승하고 돌아오겠습니다. 이번 시즌 돌이켜보자면 되게 김동 선수에게 되게 의미가 남다른 어떻게 보면 선수 생활에서 되게 중요한 시즌이었잖아요. 네. 의미를 좀 어떻게 좀 설명하고 싶으실까요? 이번 시즌 의미요. 이번 시즌은 일단 저의 첫 이제 제 야구 인생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내년을 준비할 거고 올해 꼭 진짜 안 좋아하지 않고 내년엔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제가 팬분들 앞에 찾아설 수 있도록 제가 준비 진짜 단단히 하고 단단히 해서 꼭 내년에 또 좋은 더 좋은 기록을 많이 쌓도록 하겠습니다. 더 좋은 기록이라면 40 한 번 더 도전하실 생각 있으신가요? 어떤 기록이라고 콕 집기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확실히 작년보다는 좋았다는 시즌이라고 생각이 들게끔 제가 야구를 열심히 준비를 또 하겠습니다. 이번 시즌 성적이 엄청 좋아진 데에는 네. 이범호 감독님이 이렇게 도와주신 분도 좀 많을까요? 네. 선수적인 부분도 많이 조언을 해주셨을 것 같고 네, 일단 항상 야구는 진짜 마인드라고 멘탈이라고 생각을 해서 수비에서도 저에게 자신감을 항상 심어주고 제가 평가받고 있으면 뒤에 와가지고 와 수비 진짜 많이 좋아졌다라는 말 한마디가 저는 진짜 수비에서 힘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 진짜 좋은 기록을 쌓은 데는 감독님의 덕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.